그룹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실황을 담은 영화가 공개돼 화제입니다. 지난 9일 월드투어 실황 영화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인 시네마 홍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블랙핑크. 여러분, 여러분들의 함성과 함께 블랙핑크 멤버 네 분 입장하겠습니다. 지난 9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월드투어 본 핑크 피날레 공연 이후 11개월 만에 뭉친 모습에 팬들과 취재진의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컬러인 핑크빛으로 꾸며진 핑크 카펫을 배경으로 멋진 자태를 뽐낸 건 물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동이고 월드투어의 비하인드를 영화로 선보이게 된 소감부터 얼마 전 맞이한 데뷔 8주년에 대한 소회를 전하기도 했고요. 또 한 번 이렇게 추억을 쌓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의 투어를 영화로 내게 됐는데요. 생생하게 잘 담겨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투어를 함께 다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월드스타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마음도 뭉클해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하트로 보여요. 지금 사랑이 넘쳐나서 지금 제니 얼굴이 하트로 보이고 있어요. 좋아요. 남다른 클래스란 이런 것.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인 시네마는 전세계 걸그룹 공연 실황 영화사상 최대 국가인 110개국에서 개봉해 더욱 화제인데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기존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내년 앨범 발표와 월드투어를 진행하겠다 밝힌 블랙핑크. 블랙핑크! 앞으로도 100년만년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따로 또 함께 펼쳐나갈 블랙핑크의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